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남자에게 해로운 여성의 나쁜 관상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성의 나쁜 관상 9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영상을 올렸습니다. 강의에 앞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나 시작하기보다는 쓸데없는 일 하나 없애는 편이 좋다. 사람은 누구나 계획을 합니다. 새해가 되면 내가 올해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죠. 하지만 그 계획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계획이 앞서 올해는 쓸데없는 일을 내가 하나씩 덜어간다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동안 습관처럼 해왔던 나쁜 것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덜어간다고 하게 되면 우리 삶이 좀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9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한 용모에다 툭 불거져 나온 광대뼈를 가진 여성. 툭 불거진 광대뼈, 거기에 추한 용모. 용모는 여성은 좀 아름다워야 되죠? 그리고 수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툭 불거진 광대뼈. 광대뼈가 툭 불거진 것은 좋은 관상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음기가 강해 남자의 기운을 꺾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젖이 쑥 모아지거나 튀어나오고 목이 지나치게 가늘다. 목젖이죠? 이게 이렇게 모아지거나 쑥 튀어나온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 목젖이 튀어나온 것은 이 목젖은 거의 남자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분 중에서 목젖이 이렇게 튀어나온 분도 계십니다. 많은 분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튀어나온 분들은 좋은 관상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목에 지나치게 가늘다. 여성은 대개 몸이 가늘고 왜소하기 때문에 이 목도 좀 가는 편입니다. 하지만 전체 밸런스가 지나치게 가는 모양, 밸런스가 깨진 모양, 이런 관상을 하고 있는 것은 좋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머리털이 붉은색이거나 염색한 것은 죄입니다. 너무 없고, 머리숱이 너무 없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나치게 많은 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많아도 기가 탁한 것입니다. 기가 맑다고 할수 없는 것이죠. 남녀공히 기는 맑아야지 좋은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남성에게 기운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관상인 것입니다. 여자하고 남자, 특히 부부는 서로 간에 기를 북돋아야지 좋은 것이죠.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결코 좋은 부부 사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걸음걸이가 촐랑거려 뛰어오르는 것처럼 보이거나 걸음걸이는 반듯해야 됩니다. 여성은 가벼우면서 걸음걸이가 아름다워야지 좋은 것입니다. 마치 뱀처럼 몸을 좌우로 흔들며 어지럽게 걷는 여성. 이런 분들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기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걸음걸이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걷는 것이죠. 이런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걸음걸이는 내가 연습하게 되면 똑바로 반듯하게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양쪽 눈썹에 털이 칙칙하고, 털은 초목에 비유합니다. 초목이 봄 되면 그 새싹이 돋게 되면 윤택하죠? 싱싱해 보입니다. 그리고 맑고 깨끗해 보이죠? 이래야지 좋은 것입니다. 칙칙한 것은 좋은 게못 되는 것입니다. 거칠어도 안 되고요. 그리고 미간에까지 눈썹이 난 경우,
미간은 눈썹과 눈썹 사이 여기를 미간, 다른 말로 명궁이라고 하죠. 여기 이렇게까지 침투해서 남겨오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 역시 탁한 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코가 중간에 튀어나와 코가 이렇게 있으면 코가 이렇게 일자로 쭉 뻗어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이렇게 튀어나온 분들 계시죠? 튀어나 층이지었거나 튀어나온 게 이렇게 층이진 분들이 계십니다. 삐뚤어진 경우, 코는 반듯해야지 좋은 것입니다. 이 코는 산입니다. 산 능선인가 했다면 능선이 반듯해야지 우리가 등산할 때 오르기가 편한 것이죠. 그러한 위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자의 코는 남자의 기운입니다. 운기. 운기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남편자리죠, 코가.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눈이 툭 튀어나와 정신이 산란하고 사나워서 그런 것이다. 눈이 튀어나온 여성분들 계십니다. 눈은 튀어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좋지 못한 그런 관상이죠. 근데 이 눈이 툭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툭 튀어나온 이런 눈. 이런 분들은 정신이 산란하고 사나워서 그런 것입니다. 안정되지가 못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 목소리가 남자 같으면 해롭다. 여성은 음양으로 따지면 음입니다, 여자가. 양은 반대로 남자겠죠? 음인 여성은 목소리도 음이어야 됩니다. 목소리가 음이어야 되고, 남자는 양이어야 됩니다. 이런 여성이 남자 같으면 해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양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이 양기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에게는 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곱슬머리에다, 이 곱슬머리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곱슬머리에다가 콧대가 없거나, 콧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콧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콧대가. 근데 콧대가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콧대가 없거나, 이마의 모양이 머리숱 때문에 단정치 모양. 이마가 이렇게 있으면, 머리숱 때문에 이마가 단정해 보이지 않죠? 못하여 눈꺼풀이 두터워 눈이 퉁퉁 부은 것 같거나 눈꺼풀이 두터워서 이렇게 툭 튀어나온 그런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은 것 같은. 그리고 입술에 힘이 없는 경우. 입술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윗입술, 아랫입술하고 잘 다물어져 있어야지 좋은 입인 것입니다. 이런 여성들이 남자에게는 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중에서 내가 많이 해당된다 하게 되면 이 역시 마음의 수양을 쌓게 되면 탁기가 탁한 기운이 맑은 기운으로 바뀝니다. 상은 마음에 따라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죠? 사주부려 관상, 관상부려 심상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이 심상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관상 공부하는 것도 이것을 얻기 위해서 관상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생김새가 틀리고 온도 틀리고 살아가는 환경이라든지 부귀기천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 심상을 반듯하게 쓰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탁한 기운이 맑은 기운으로 바꿔서 화가 생겼더라도 그 화가 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것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